지금 제가 여러 번 박는 동안 미스 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타카 핀만 이렇게 바꾸게 되더라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제가 419 모델 10통 그리고 422 모델 10통 총 20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에어타카 못지않게 전기타카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전기타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D급자 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전기타카로 핀을 쏠 때는 못 느끼지만 연속적인 작업을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타카핀을 쏘다 보면은 타카핀이 제대로 안 박히거나 찌그러지는 현상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내가 가진 지금 전기타카 혹은 충전타카가 고장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닙니다. 바로 이 타카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기타카를 쓰시는 분들, 그 중에도 D급자 타카핀을 쓰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타카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퍼스툴이라는 브랜드의 전기타카용 D급자 타카핀이고요. 422 모델 전용입니다. 가로가 4mm, 최대 깊이를 22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D급자 타카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타카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무선타카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타카, 무선타카 할 것 없이 일자핀, F핀이나 DT핀, ST핀의 경우 일자로 생긴 핀의 경우는 에어타카의 전용 핀을 사용하더라도 너무나도 작업이 잘 되었는데요. 꼭 D급자 타카 핀만 에어타카 핀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찌그러지거나 끝까지 안 박히는 현상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게 전기타카나 충전타카를 사용하시더라도 한 발 쏘고 좀 있다가 한 발 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꼭 에어타카처럼 탕탕탕탕 이렇게 연속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타카 기계가 고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가보면 핀이 사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앞에 보이는 전기타카의 시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에어타카 전용 D급자 핀을 사용했을 경우와 이번에 지금 이렇게 전기타카용 D급자 핀을 사용했을 때 나무에 타카핀이 바뀌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기계에 에어타카 D급자 핀을 장착을 해서 나무에다가 한번 쏘아 볼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전기타카용 타카핀을 장착해서 쏘아 볼 겁니다. 일단 두 가지 핀에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금색이 에어타카용 핀이고요. 은색이 전기타카용 핀인데 전기타카용 핀의 굵기가 더 굵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굵기가 차이 나는 부분 때문에 전기타카에 에어타카 핀을 쓰게 될 경우 제대로 끝까지 안 들어가시거나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타카에 에어타카 핀을 장착을 하고요. 장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목재에다가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 번 박았을 때 지금 찌그러지는 거나 끝까지 안 박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뒤에 제가 연발로 쏠 때는 더 심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타카 핀을 전기 타카 전용 핀으로 교체를 해서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장착을 시켰고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박는 동안 미스 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타카 핀만 이렇게 바꾸게 되더라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계양 전기 타카로 기계를 바꾸었습니다. 맨 똑같이 여기에도 먼저 에어 타카 핀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좀 전에 기계보다는 불발나는 횟수가 적긴 적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끝까지 안 박히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기타카 핀을 끼우고 옆에다가 똑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하나도 불발난 게 없습니다. 진짜 마구잡이로 쌓았는데, 와. 지금 저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은 이 타카 핀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타카 핀을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충전 타카나 전기 타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자 핀을 쓰시는 분들은 에어 타카 핀을 쓰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지금 디귿자 핀, 특히나 422의 경우는 에어 타카 전용 핀을 쓰게 될 경우와 전기 타카용 핀을 쓰게 될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시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단 똑같은 개수를 들어만 보더라도 무게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전기타카용 타카핀이 훨씬 무겁거든요. 지금 에어타카핀이 100발 기준 24g이고요. 전기타카핀이 100발 기준 38g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19mm 깊이의 경우 3000발 기준 7000원 정도였고요. 422, 22mm의 깊이 경우 3000발 기준 8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사소하지만 전기 타카를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디귿자 타카핀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사용하는 기계도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끝까지 안 박히는 현상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419 모델 10통 그리고 422 모델 10통 총 20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소하지만 알게 되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밤낮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